흥농TV입니다. 오늘이 2001년 4월 14일 저는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 있는 박인행 사장님 댁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이 마늘은 생장점 마늘이라며요? 예, 생장점. 예, 이 생장점 마늘은 이제 마늘을 조직 배양해 갖고서 이제 심은 마늘 아닙니까? 예. 이제. 근데 지금 마늘이 엄청 잘 돼 있는데 어떻게 마늘 농사 마음에 드십니까? 뭐 여태까지 현종에서 올해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작황이. 사장님 것만 좋은 건지 이 해제면에도 지금 마늘 재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대로 많이 해요. 근데 근방에서는 제일 작황이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지난해 이제 전남 이제 여기 무안 이제 농협에 소장님을 계시는 그 소장님이 이제 다섯 농가를 이제 생장점 마늘에다가 우리 흥농 사정 세트 농법을 해갖고 제가 이제 시범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하신 분들이 이제 반응도 괜찮고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그거 보시고 이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장점 마늘 뿐만 아니라 일반 마늘도 우리 흥농 사정 세트 농법을 하게 되면은 예,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은 땅 살리기 유기지를 지금 몇 평 심는 거예요? 200평당 7포요. 200평에 7포? 예. 그리고 이제 기비 이런 거는 관행대로 하신 데다가 예. 추가로 이제 7포 더 넣은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그 이게 파종이 며칠 날 된 거예요? 9월 한 20일. 9월 20날? 20일 정도요. 예. 그래서 그때 하고 종자 처리는 이제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 거기다 30분 침정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땅 살리기 유기질 비료는 이제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효모균을 접종을 시켜갖고 토양에 들어가서 이제 비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게 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가는 지속형 비료거든요. 그리고 토양에서 이게 질소를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만 오면 이제 해저 땅에 이제 짚어거리고 말리면 호미꿀도 안 들어가잖아요. 네. 땅이 부실부실하죠? 네. 이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은 토양에 산소 공급이 잘 돼. 그래서 요새 이제 이 무안이나 이쪽에 와 보면 고구마밭 뭐 연자 그래갖고 땅을 포크인을 뒤집어 엎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우리 땅 살리기 두면은 포크인을 뒤집어 엎지 않아도 연작장애를 해결해. 미생물 스스로가 지금 토양을 일구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테이비도 안 넣고 그 땅 살리기만 일구긴 넣었단 말이에요. 테이비도 안 넣고요. 예. 근데 엄청나게 잘 됐네. 예. 저는 이제 우리 사장님들한테 권장할 때 관행채배에 퇴비 녹아면서 50평에 하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사장님은 이제 지금 퇴비를 안 넣으니까 30평에 하나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엄청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땅 살리게 쓰시고 종자 처리는 엑스칼리버를 예. 제가 시킨 이유는 엑스칼리버기는 이제 근권미생물, 콩의 뿌륵 박테리아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자를 30분 침종을 하면은 첫째 발화가 잘 돼, 발근이 잘 돼, 싹이 금방 나오잖아요. 나올 때도 이렇게 고르게 나왔어요. 예, 예. 싹들 때. 그리고 이제 그 균이 마늘에 접종이 돼갖고 지금도 땅 속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 내에 있는 비료 흡수율을 높여주고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으니까 균핵병이라든가 녹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들어오는 겁니다. 곰팡이병이.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면은 지상부가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상부가 좋잖아요. 이게 지금 마늘 때입니까 이게? 무슨 그냥 옥수수 때 같죠 이렇게? 예. 여기서 이 마디가 짧고 대가 굵잖아 이게. 지금 엽수가 하나, 이 보이는 엽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요. 마늘은 이 엽수가 10개 이상 돼야 돼요. 마늘은, 양파는 수확할 때 13개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엽수가 또 나오죠. 이제 쪽 나오죠. 이렇게 돼. 엄청나게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 이런 누군 알로에라고 하던데 알로에 멀리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월동 전에 이제 제가 한나로뚝하고 에페백을 두 번 뿌리라서 두 번 뿌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땅 살리기에다가 엑스칼리버를 처리해 주게 되면은 일단 월동 전에 뿌리 확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지니까 지상부가 좋아지고. 또 그럼 왜 월동 전에 제가 에페백 한나로뚝을 두 번 주라 했냐면은 냉해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에페백은 이제 질소를 흐름을 조정해 줘 갖고 균형 있게 크게 하고 한나로뚝은 이제 물음병이라든가 녹임병이라든가 이런 병에 대한 바이러스. 그래서 등록된 약제에다가 섞어서 주게 되면은 이제 농약의 효과를 높여 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동 후에는 지금 몇 번이나 뿌리신 거예요? 월동 후에 한 6번? 6번. 예. 그럼 지금 총 8번 뿌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마늘이 이제 수확 시기가 언제쯤 되지 여기는요? 이제 5월 말에서 6월 초나 될 거예요. 6월 초? 5월 말에서. 5월 말에서. 예. 그러면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지 않습니까? 예. 한 5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럼 40일을 잡고 앞으로 3번 정도는 약을 주셔야 돼. 10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3번 내지 4번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제 매뉴얼대로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제 3번 내지 4번을 주시는데 지금 이제 마늘밭에 이 주위에도 다녀보면은 마늘 입금 마른병이 많이 생겨 있고요. 입마른병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토양 내에 있는 비료 흡수율이 잘 안 돼 갖고 이제 입이 이제 타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록된 약제 줄 때 F100 하나로 또 그렇게 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주시고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4월 20일서부터 5월 한 10일, 20일까지 이 총체벌레 피해가 엄청 커요. 네. 이제 우리가 5월 달 되면 이제 마늘이 입이 그냥 극혁히 이제 사그라들거나 이래버리면은 우리 농가들은 캘 때가 됐는 줄 아는 거야. 근데 이게 뭐야 그러냐면 여기에 이 총체벌레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흡집을 해갖고 여기 총체벌레가 흡집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 4월 20일서부터 5월 10일까지 그때 총체약을 한 두 번 정도 꼭 주셔야 돼. 그렇게 해서 주시면은 마늘 캘 때까지 독야청청입니다. 이 쫑을 뽑아요, 안 뽑아요, 여기는? 쫑을, 그, 치는데, 이제, 완전히 꼬그라져가지고. 예, 예. 그, 치기 좋게. 예, 예. 여기 완전히 꼬그라질 때, 그때 다친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아니, 이게 쫑을 뽑아서 수확해서 판매해요, 그,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저기 하시는 거나. 그 면도 칼로. 잘라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마늘 쫑을, 이제, 뽑을 때라든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극혁히, 마늘 때가 주장하는 지부가, 이제, 입금 마른 병하고, 예. 이제, 입마른병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고요. 또 총체에 의한 피해가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두 번 치라고 총체. 예, 두 번을 꼭 쳐주시고 그러면은 지금 이 마늘이 그동안 이제 여러 해 동안 이제 마늘 재배를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마늘이 여기 200평당 얼마 정도나 나와요? 그전에 수확했을 때? 여기는 평균 한 800kg 정도 잡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뭐 평당 4kg 농사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럼 동사 아주 잘못 치셨네. 이 정도 작황 같으면 8kg에서 9kg 정도 나옵니다, 이거. 8kg, 9kg 안 되니, 논하볼게. 논하죠? 예, 예. 그럼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 좋죠. 아니, 사장님 생각에 예년보다 잘 됐다고 생각하니까. 한 6kg만 나와도 잘 나온 거예요. 6kg만 나와도? 예, 예. 그럼 2kg 더 나오면 제가 가져갑니다. 야, 알아서 하죠. 예. 이거 충분히 8kg 이상 나옵니다, 예, 이 정도라 그러면은. 그건 대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사장님이 지금 농사를 우리 농법대로 해도 평당 네. 1,000원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기존에. 그러면은 지금 4kg 나오는 데서 사장님 얘기대로 4kg 나왔다 그러면은 이건 엄청난 대박이고 6kg를 잡아도 2kg만 더 나와도 마늘 키로당 4,000원 내지 5,000원은 가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또 마늘값 비싸잖아요. 올해 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제주도는 지금 평당 2만원씩 팔렸어요. 이 마늘밭이. 네. 그러면 지금 이제 2만원대라고 그러면은 평균 4천원 내서 5천원은 가거든. 그러면은 2kg 더 나오면 8천원인데 1,000원 투자하고 8천원 나오면 7천원은 남지 않습니까? 그 투자할 만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농사지시는 분들이 우리 사장님은 그래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데 실제 마늘 심을 때 되면은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계산은 잘 했는데 나오는 계산은 안 해, 농가들이. 그래서 이제 이 평당 1,000원을 투자한다는 게 상당히 농가들한테 이제 부담스러운데. 이제 지금도 예전 방법 그대로 거의 다 하니까 이렇게 수확은 많이 안 날 거예요. 안 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 이제 끝까지 관리 잘 해주셔갖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게 한 8kg 정도 이상 나올 거니까 앞으로 네 번만 약 잘 드시면은 사장님 올해 8kg 나오면 2kg는 제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갖고 와서. 예, 예. 그래서 뭐 우리 사장님 또 양파 농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지난해 양파 우리 거 해보시니까 결과 잘 나왔지 않습니까? 예, 양파도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4종 세트 농법은 양파가 됐든 마늘이 됐든 고추가 됐든
모든 작물에 다 적용을 하면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이런 사정세트 농법을 자꾸 강조를 했냐면은 농가들이 30년, 40년 농사를 져도 매뉴얼들이 없어. 자기들이 감각적인 농사를 짓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좋은 농산물 생산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정세트 농법을 우리 농가들한테 이제 자꾸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물에 관계없이 수량은 많이 나오고 또 수확도 앞당겨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장님은 2년 차니까 이제 신뢰가 되죠? 예, 예. 예, 예. 하여튼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올해도 농사 잘 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지어갖고 이제 하물트 갖고 오라겠습니다. 예, 예. 흥농TV는 늘 농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가의 저의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농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